애기 돌 사진 찍냐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협조적이어서 다행. 내가 진짜 탄수화물을 진짜 안 먹긴 했나봐. 이게 몸에 부족한 걸 땡겨가잖아.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머리를 붙였거든요. 머리가 여기까지 와요. 대박. 근데 제 머리도 진짜 많이 컸어. 이거는 제 머리인데 벌써 이게 제일 거, 이게 좀 짧은 편이고 진짜 긴 거는 진짜 많이 길었어. 아, 이제 멤버들 중에 제가 찐머리가 제일 길어졌어. 온리 내 머리로 여기까지 길러보는 게 저의 약간 버킷리스트. 이상한 소리.
번째 촬영을 하러 왔고요. 여기는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아우 뷰가 너무 좋아서 살짝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다. 세 번째 촬영, 바로 도미너에게라는 곡을 촬영을 하러 왔어요. 이 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작사와 멜로디에 참여를 했고 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하고 싶은 얘기? 팬송이죠? 무무송. 봄이 너에게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목도 이제 봄이 너에게고, 그에 맞는 이제 또 꽃들이 가득한 장소에 좀 어울리게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원피스를 좀 입어봤어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풀이 된 느낌? 여전히 그 자리에 작은 손을 흔들어 눈빛으로 인사해 마음까지 시려웠었는데 이젠 입김도 안 나.